6조 단경 60번째 시간입니다. 법다리 개송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6조께 아뢰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 다녔습니다.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대승문 내지 보살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말씀하시니 스스로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전에서 말한 양수레, 사슴수레와 흰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대사가 말했다. 경전의 뜻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는구나. 모든 삼성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다. 비록 그들이 생각을 다하여 추측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 소수레에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 개의 수레를 찾는다.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성일 뿐 나머지 이성이나 삼성은 없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성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세 개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인 까닭이다. 다시 보죠. 법다리 개송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욕욕게 아뢰었다. 이제 요거 이게 지금 말이죠. 뭐 법다리가 듣고 욕조가 듣고 하는 이게 말입니다. 지금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진실인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고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헛된 것이고 이 실제 있는 거는 지금 이거 하나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가 요일 하나가 실제로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딴데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여기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벗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이게 한번
이제 우리가 통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이다 이렇게 보통 공이라는 말, 흑공과 같다 해서 뭐가 흑공이라는 게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흑공과 같다 해서 이걸 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지금 이거라고. 허공이다 하는 것도 이게 방편의 말이고 비유적인 말입니다. 실제로는 바로 이거단 말이야. 이거 여기서 이제 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과거가 듣고 현재가 듣고 미래가 듣고 뭐 다 분별도 하고 이게 다 하는 거거든. 이게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거 요것만 통하면 되거든. 이런 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게 다 이거 가리키는 말들이니까 뭐 누구든지 이거는 뭐 금방 뭐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통하면은 이 통한다는 말도 이게 사실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뭐 통한다 이러면 내가 문 밖에 딱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을 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죠. 바로 지금, 바로 이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이상하게 이렇게 잘, 체험이 잘안 되더라고. 안 돼. 뭐 원인은 뭐 뭔지 모르겠고 아직도 체험이 잘안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워낙 망상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겁니다. 뭐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냐 저런 얘기냐고 머리로 굴려봤자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진실은 이거니까. 진실의 불, 응? 이 밝은 빛은 언제나 이렇게 탁 켜져 있단 말이에요. 안 꺼집니다. 이거는 지지 않는 태양과 같다 그러잖아요. 뭐 하늘에 1,000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다. 옛날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0개가 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서남북에 똑다 있어가지고 지지 않아요, 태양이. 그런 것처럼 이걸 항상 있는 거거든.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런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항상 있는 일이야. 항상 있는 일. 요거 하나.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은 이게 머리에서 그림이 돼버려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알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뭐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건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게 그래 마음 내 마음 하고 이렇게 그 이제 알려고 하니까, 그 아는 것이 가장 우리 공부의 장애입니다. 장애. 안다 하는 그놈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깨달으십시오 하고 이제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마음이라는 게 뭐가 마음이냐? 이거 마음이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이거 물론 알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각자 우리가 자기 마음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거든. 몸과 마음이라는 말은 입에 우리가 달고 살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있어.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몸은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마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알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고 몸은 그냥 아는 것이고 그게 차이가 다른 거죠. 그게 자기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도 아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내 생각이 어떻다, 내 느낌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내 기분이 어떻다 그 얘기하는,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는 거지 깨닫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만 유일하게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다른 거는 깨달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거나 뭐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뭘 그 느끼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다 아는 거지. 그건 깨달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유일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금이 되게 하고 자꾸 이게 한번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이거지. 딴 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움직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하는 일이 없이 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단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것뿐이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직진심이라고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는 안 되고 오직 이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다. 사실 이 공부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닫는데 무엇이 어려울 게 있습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힘들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뭐 알 수가 없고 알면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고 아름말이고 망상입니다. 이 이제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체험이 돼. 그러니까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고 무슨 뭐 라디오 볼륨 조절하듯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조절하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조절하고 자기 몸을 조절하고 하는 그건 쓸데없는 겁니다. 그건 다 알 수 있는 걸 조절한 거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오직 요 알 수 없는 요거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딱 끝이 나버려요.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고 뭐 생각을 조절해서 역시 좋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세 속에 속인들이 하는 짓이고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알 수 없는 요거 하나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매우 분명하고 간단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것이고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하나.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 보겠다 불가능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아는 거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알 수 없는 걸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 드린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직접 가르쳐 드리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냥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거 뭐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뭐 깨달았다고 이걸 아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다 바로 이겁니다. 요거만 통하면은 이 얘기들이 뭐 육교 단경이고 뭐 법화경이고 뭐든지 간에 불교 경전이 불교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단지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만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편의 말이라는 게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니까. 법다리 개송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요격게 하랬다. 그게 깨달음은 항상 여기 나오다시피 말을 듣고, 왜 말을 듣고 깨닫느냐 하면 가르침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걸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아무 말하면서도 머릿속에 아무 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한다고. 설법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생각 없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거는 세속적인 말하자면은 소통, 응? 요새 뭐 소통해야 된다 그러면 소통이고, 우리 이 선에서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깨달아서 서로 통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럼 생각 없이 뭐 아는 거 없이 뭘로 통하느냐? 그냥 이 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법으로. 머리를 아는 것 없이 이 법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 뿐이라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데 이제 뭐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망상을 하겠지만은 법문도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학교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지? 그 미리 준비 안 하면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법문은 한 시간이 아니라 미리 준비 전혀 없습니다.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왜? 법이 딱 분명하니까. 법을 보여주는 게지 생각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법을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이제 그렇게 드러내 보여드리는 거지, 뭐.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거 하나. 여기 통하면은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은 막혀 있는 거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통하면은 통한 거고 안 통하면은 막혀 있는 거고 그냥 이거 이렇게 명백합니다. 통하면은 이거는 뭐 확실히 이제 물론 뭐 조금 시간이 통해도 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확실해지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거 뭐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아무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뭐 모양 하나 뭐 티끌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망상이라고 있을 수가 없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병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그는 모양이 있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통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여기에 아는 것 없이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통해야 됩니다. 머리가 돌아가서 알겠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쑥 동지 빠지듯이 막 쑥 내려가서 통해가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할 일도 없고 막 자기 내면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뀌어 버려요.
겉으로 생활은 또 그대로 똑같지. 뭐 몸을 가지고 사는 건 똑같은데 속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 딱 요거 하나인데, 여기만 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깝깝하게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더 깝깝합니다. 아니, 이거를 왜, 이게 왜 이렇게 안 통하는가 하고, 그게. 이렇게 분명하고, 이거 뭐온 천지에 딱 드러나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깨닫는데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없고 또 하고 통하고 놓고 보면 그 당연한 겁니다. 누구 얘기든지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통하지 못해놓으면 이제 망상 속에서 울고 웃고 고생고생한단 말이에요. 온갖 그 헛된 짓을 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하늘과 땅.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던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다 인연 따라서 인연이 닿아서 이제 다 공부도 하고 인연이 돼야 또 깨닫기도 하고. 그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어쩔 수가 없지 뭐 인연이 안 되면은 그 경전에서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연이 안 돼,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은 그는 뭐 구제할 수 없다. 아, 그런 말을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데 이거를 경전이다 이걸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경전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 통하지 못하면 경전에 써 있는 글자만 따라가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설악산을 많이 왔다 갔다 다녀가지고 설악산을 잘 아는 사람. 그럼 설악산에 대한 안내서가 있다, 이게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서 맨날 그뭐 저거지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설악산처럼 큰 산은 그게 어렵겠죠. 조금 작은 산, 요 남산, 그러면. 남산은 뭐 진짜 손바닥 보듯이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얼마나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남산의 그뭐 여러 가지 뭐 산책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서를 보면은 자기 손으로 그거를 이거는 맞고 이건 잘못되었고 뭐 이건 어색하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안내서를 쓸 수도 있고. 근데 남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안내서를 보면은 그 글자 쓰인 대로 따라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모르니까. 예. 그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이제 아는 사람 이 법을 깨달았고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 있는 사람은 보면은 뭐. 경전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은 좀 잘한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뭐 어색한 것 같고 뭐 이거는 좀 괜히 어렵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거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자기 살림살이를 모르면은 문자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뭐 헤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법화경을 부려먹느냐? 내가 법화경에게 부림을 당하잖아요. 맞아. 법화경이 나를 부려먹느냐? 내가 법화경을 부려먹느냐? 깨달은 사람은 지가 법화경을 부려먹을 수가 있고,
먹겠다는 사람은 법화경이 자기를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경전은 깨닫기 전에는 뭐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깨닫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무슨 뭐 수행이나 여러 가지 뭐 수행이라고 하면 뭐 경전을, 강경에 경전을 본다, 염불, 뭐 염불을 하고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절을 한다, 진언을 외운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깨닫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거 딱 끊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법만 들으십시오. 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기만 하지, 그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전부 자기 나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자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자기 견해가 없어집니다. 자기 관점이 없어져요, 그게.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법안이 생긴다고. 법을 보는 안목이 생겨서, 그거는 자기 나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법을 보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경전도 뭐, 경전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속들이 알면 됐지. 남산에 사는 사람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남산을 속속들이 다 알면 됐지. 남산 안내서를 굳이 읽어볼 필요 뭐 있습니까? 자기가 더잘 아는데. 그런 것처럼 경전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궁금하면 뭐 보면은, 아, 이런 취지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자 한다면은 수행이란 이름으로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은 다 중지하시고 법문만 들으십시오. 설법만. 요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견해 없이 이 살아있는 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견해도 생각도 없이 이 살아있는 법을 직접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직접 바로 통해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듯이. 그렇게 통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실감이 오고 체험이 되고 자기 내면이 바뀌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좌선을 하고 뭘 하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뭐 안고 눕고 소화하고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흡을 뭐 헤아린다? 수식관이라 호흡을 헤아린다. 마음이 우리 숨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짓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진여라고 그래, 진여. 늘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완벽하게 항상 그대로입니다. 여야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호흡을 헤아리고, 뭐 앉아있고, 무슨 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거 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하여튼 요게 통해, 이걸 깨닫고 이게 통해야 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여하다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진여, 여여, 무슨 뭐, 그런 말들은 원래가,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갖고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망상하고 딴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원래 그렇다라는 이 우리 본래 면목, 본심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일이고. 전혀 어렵고 힘들 거 없습니다. 공부를 뭐 신비스럽게 여길 것도 없고. 그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기 마음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입니다. 다른 부처 없습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그 사람 25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메달을 봐야 소용없어, 죽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마음, 지금 살아있는 스스로. 이거라고 말해요. 바로 이거거든. 마음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자기 마음이라고, 이게. 여기서 한번, 하여튼 이거라, 이거 하나. 이거.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거든.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이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이게 진실이지. 이거지, 이거 하나. 이게 책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뭘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 아주, 아주 분명한 거죠, 이게. 바로 이거라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통하면은 이렇게 분명하고 통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두운 깜깜한 건데 이거는 어떤 모양이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말하자면 공부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지. 그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있을 뿐이고 세속 공부는 그래도 그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그게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어떤 그런 맛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는 맛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청정하다고 그래.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색깔도 느낌도 맛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청정법신불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청정법신불이라.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청정이라고 청정 아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색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거는. 이라고, 마음이라 마음. 마음이라고 이제 이름 부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이걸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망상입니다. 눈 뜨고 꿈꾸는 겁니다. 생각을 헤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생각을 헤아려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막 자기가 궁리를 해버리면 눈 뜨고 꿈꾸는 겁니다. 눈 뜨고 잠자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라고. 아무것도 그렇게 할 게 없어.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렇게 이거라 이거 하나라고 뭐 아주 뭐 아주 분명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경전을 읽으려면은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봐야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성문 내지 보살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절대 없는 건데 부처님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당연히 마치
공기가 있고 땅이 있고 뭐 하늘이 있고 산이 있듯이 당연히 언제나 이렇게 당연히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깨닫고 나서 보면 이거는 뭐 당연히 언제나 항상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의 마음은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은 당연히 항상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려서는 뭐 누가 헤아려도 이건 안 돼요. 이 60억 인구가 다 지혜를 모아서 헤아려도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두 60억 인구가 각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다 모두에게 명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성문 내지 보살이 모두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요.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말씀하시니, 지견은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그게 부처님의 지혜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스스로 상근기라면은 막 이걸 즉시 깨달아서 의심이 없게 되겠지만은 상근기가 아니라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하고 이제 뭐 불교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수행 방법들도 많이 얘기를 많이 나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그런 말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하고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가 하고 이제 뭐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공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면 이제 이게 의심이 되고 그렇는데 아예 그러면은 불교를 뭐 불교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든지 하려면은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하든지 이러하면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뭐 해가지고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아는 거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으니까 자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불교는 그냥 마음 하나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불교가 무슨 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뭐 좋은 사회로 만들고 무슨 자연을 잘 가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는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도를 듣고 깨달으면 이 순간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뭐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열반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도를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랬거든. 오직 도를 듣고 마음을 깨쳐서 온갖 망상에서 벗어나서고 막 번뇌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불교는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게 예. 이거 위에 이제 다른 거는 불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딴짓을 하는 거죠. 예. 불교라는 이름과 권위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뭐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예술하는 분도 있고 예? 사회운동하는 분도 있고 뭐 정치하는 분도 있고 경제 심지 경제 반자신경을 통해서 돈 벌기 뭐 이런 이상한 이제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본래 불교는 아니죠. 그거는. 불교는 그냥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아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상근기라면은 막 이 말 듣고 바로 믿고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면 의심해서 끝나지 않고 그게 무슨 불교고 하고 이제 비난까지 한다 이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이 중국선은 중국 사람이 만든 거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저거는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고 그냥 지 나름대로 뭐 불교 책 몇 권 보고 막 불교는 이런 건데 하고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큰 소리를 얘기를 하지. 선은 불교의 말하자면 불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불교입니다. 그래서 최상성이라고 최상성 소성 대성을 벗어나서 그 위에 최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부처님은 의사입니다. 우리 번뇌라고 하는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약을 쓰는 의사다 이 말이야. 근데 약은 작게 먹고 빨리 낫는 게 좋은 약이잖아요. 하나를 먹고 딱 나면 그게 제일 좋은 약이고 두 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약이고 세 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내내 먹어야 될 것 같은 거 별로 좋은 약이 아닙니다. 선은 지름길이잖아요. 깨달음은 지름길이라고. 이거 복잡한 약이 없고 하나뿐이거든. 마음이 뭡니까? 합니다. 약 다 드린 겁니다. 매우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나.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불교입니다. 선이. 그 내용을 본 내용을 모르면은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러니까 무슨 저게 불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근데 뭐 지식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경전에서 말한 양수레, 사슴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서 비유적으로 흰소가 끄는 수레는 대성이고 양수레, 사슴수레는 성문영각입니다. 소성이에요. 그렇게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소성, 뭐 성문영각보살, 뭐 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방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의 뜻은 분명한데 그 방편은 분명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방편인데 그대 스스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게 어긋나 있구나. 모든 삼성의 사람들이 부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병이 헤아리기 때문이다. 헤아리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삼성 성문영각보살 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 까닭은 딱 하나다. 이게 그 병은 뭐냐? 분별. 생각하는 거. 알려고 하는 거. 딱 고 병은 그 하나뿐이다.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유일한 병입니다. 중생의 병. 뭐지? 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하고. 알려고 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불가사입니다. 이 법은 불가사의 법문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만 있습니다. 이거거든 이거. 이거는 객관이 아닙니다. 첫째, 객관이 돼야 내가 저것을 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와 법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나와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따로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내 마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마치 마음을 무슨 뭐 이렇게 물건처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나와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라고 마치 자기 몸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무슨 뭐 자기 물건처럼 몸을 그렇게 들고 다니다 놨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몸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객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깨달을 때는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안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팎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객관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주관객관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다라는 것은 항상 주관인 내가 객관이 무엇을 안다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안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떤 것이 안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안팎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팎이 없다는 말을 이제 세상이 하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이겁니다. 어차피 알 수는 없고 바로 이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지만은 아하 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렇게 설법만 들으면 저절로 돼요 공부가. 설법을 듣고 있다 보면 공부의 방향이 잡히고 잡히지만은 대충 이렇게 이 방향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만은 그게 체험이 오기 전에는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방향만 바르게 아르마리 쪽으로 아니고 분별하는 쪽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쪽이 아니고 이쪽을 깨달으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만 잡히버리면은 우리가 말이야 그런 우리 의도가 방향만 그렇게 탁 잡히면은 이제 공부는 이제 시간만 남았습니다. 계속 법문을 듣고 계속 이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깨달음은 항상 저절로 도둑놈이 찾아오듯이 온다고 옛날 선사들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 뭐 올 저녁에 너희 집에 간다고 하면 물론 그 도둑도 있긴 하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대도고 일반적인 도둑은 그렇게 안 하죠. 몰래 오죠. 도둑놈이 찾아오듯이 깨달음은 찾아오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만 문득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다만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제가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 오거든요. 생각적으로 못 가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르마리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끊임없이 생각적으로 못 가게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법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깨달아져요.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힘들 게 없습니다. 불교 공부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혀가면서. 그래가지고 건강을 다 망치기도 하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바른 법을 못 만나서 뭐 그렇게 어리석게 헤매는 거지만은 불교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무위법이라고 하죠. 무위법. 할 일이 없는 공부에 뭐가 힘듭니까?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허리에 잠이 천지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망상입니다, 전부가. 왜 그냥 지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틀 것만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법만 들으시고 하는데 자기가 자꾸 혼자서 생각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설법만 들으면 저절로 깨달아져.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라고 일어나요.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죠. 욕심을 내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꾸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그가 생각을 비록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서 추측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왜? 생각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거든. 생각을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니까 뭐 아무리 생각 온 생각을 다해서 추측하더라도 더 자꾸 멀어갈 뿐이고 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는 않는다. 그렇죠. 아니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사는 항상 환자를 상대로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환자를 상대로 이제 진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다 약이단 말이야. 약. 우리 망상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중생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 부처를 위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거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 수레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계의 수위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이러면은 결국 자꾸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헤매면은 막 시간 낭비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불교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대소승의 교리를 한 몇 년간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걸 뭐 노트에, 대학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소승의 그런 몇 개 경전들도 이렇게 또 이제 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뭐 내 나름으로 이해를 이제 하고 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요거를 넘어서면은 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자꾸 생각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결론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직접 깨달아봐야 되겠다는 게 방향이 딱 잡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불림문자, 직지인심 이거니까 딱 맞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문자 볼 필요 없고 문자로 본 결론이 그거더란 말이야.
문자로서 불교 교리를 공부한 결론이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거 요거를 넘어서야 그 알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마음의 그 깨달음, 내 마음의 본질이 있겠구나. 그런 결론이더라고. 그건 제가 이제 불교 교리를 몇 년간 공부한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책은 안 봐. 하고 싹 채워버리고. 언제 깨달음 공부. 그거는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하여튼 이제 뭐 이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깨닫는지도 모르니까 배워야죠. 그게 선지식으로 찾아가서 무조건 하고 그분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는 다 지식이지 깨달음을 통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싹 제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서 그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운 건 그건 뭐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내가 이제 깨달아야지. 그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냐하면 나는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리 내가 불교 책을 많이 보고 경전도 뭐 여러 권 읽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오로지. 그분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는 딱 포기하고 직접 무조건 하고 직접 이건 깨달아야 된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깨달아야 된다. 그 뜻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제 듣고 앉아니까 그것도 한 3년 이상 걸리더라고. 뭐 듣고 앉아서 그게 됩니까? 뭐 처음에야 뭐 무슨 소리 하는지 하고 뭐 지겹고 막 힘들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이러니까. 옛날 버릇대로 자꾸 머리를 굴리고 싶지만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처럼 저는 이제 학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문자에 중독이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극복이 돼요 그게. 내비리면 되거든. 그거 포기하면 돼요. 자기가 포기하고 진짜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발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는 이거거든. 진짜는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억도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 이걸 깨쳐야 되고 여기에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뭘 보고 듣고 아는 거는 다 이렇게 옆으로 밀쳐 놓으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직접 계시면 깨달아야 돼. 이거 하나. 이거라고 이거 하나. 직접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일 하나, 요거 하나지 딴거 없습니다. 요 하나 깨시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뭐 24시간 내내 뭐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왜냐, 아이 법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게 법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뭐 얼마든지. 이겁니다.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여기만 딱 통해, 여기만 딱 깨달아 보면 뭐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스스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겁니다. 다만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